우리가 찾은 그곳에는 아주 작은 싹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숲을 이루더니 황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 좋고 공기 맑은 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에 황금을 기른다는 탐지를 찾아온 제작진. 그런데 황금 구경도 하기 전 제작진 시선을 사로잡은 이 놀라운 풍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우스가 맞죠? 어리둥절한 상황 속 제작진을 향해 걸어오는 한 사람. 네, 안녕하세요. 저희 황금밭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탐지는 어느덧 농사 3년차 청년 농부 강승훈 대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격 급한 제작진이 황금 탐색부터 나섰으나 그저 거대한 나무만 보이더라고요. 여기 황금이 자라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황금밭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탐지가 가리킨 그곳은 바나나 아닌가요? 예, 바나나가 제가 키우는 황금입니다. 열대과일의 대표주자 바나나는 묘목을 심은 지 1년 뒤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년생 과일인데요. 최근 국내산 바나나 재배 열풍이 불면서 농촌에서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육지에서 바나나 재배를 시작한 사례는 팜즈가 최초는 아닌데요. 제주산 바나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80년대에도 제주를 중심으로 바나나 재배 열풍이 불었으나 저렴한 수입산 바나나에 밀려 국내산 바나나 인기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경남 진주에서 바나나 재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육지에서 바나나를 재배하셨던 경험도 있으셨고 바나나가 이제 국내 과일 시장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바나나를 재배해서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재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출신이었던 탐지는 2017년도 제주에서 묘목을 가져왔고 부모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지 재배를 시도해 1년 만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2만 3천 제곱미터의 대지에 6미터가량 자라나는 바나나 나무를 고려한 8미터 높이의 거대 하우스를 제작해 바나나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황금처럼 노란빛 바나나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초록초록한 바나나들. 오늘 헬로우 팜즈에서 황금빛 바나나 구경은 어려운 건가요? 아니죠? 예, 바나나는 후숙과일이라서 녹색일 때 수확을 해가지고 익혀요. 대표적인 후숙과일인 바나나는 수확한 뒤 숙성을 촉진시키는 에틸렌가스로 숙성 과정을 거치면 유통 시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바나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열대과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후숙 기술은 물론이고 재배 환경 등을 신경 쓰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꺼라! 바나나 농장에 등장한 의문의 닭대들. 농장이면 닭이에요? 아, 저희는 유기농법으로 바나나 재배하고 있거든요. 벌레도 잡아먹고 또 개분이 거름으로 좋다 보니까 바나나 처음 재배할 때부터 키웠으니까 뭐 만으로 2년, 횟수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탐지는 수입 바나나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안정성을 강조한 친환경 농법을 추구하면서 닭은 물론 친환경 자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 키우시는 가정이나 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뭐 믿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바나나고요. 수입 바나나와는 달리 수확 후 바로 후숙을 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더 싱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질도 쫄깃하고 더 맛있는 식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팜즈의 모습에 바로 검증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의 생명은 역시 당도겠죠? 당도 확인 결과 무려 18.7브렉스라니. 와, 꿀 바나나 인증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검증은 식감 확인을 위한 탄력 테스트입니다. 탱탱함으로 꺾일 듯 꺾이지 않는
국내산 바나나 승! 마지막으로 대중은 국내산과 수입산 바나나 중 어떤 바나나를 더 선호할까요? 두 종류의 바나나를 먹고 더 맛있다고 생각한 바나나에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대중의 선택을 받은 바나나는? 애가 뭔가 더 단 것 같아서 그냥 농도가 이 B보다는 더 A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맛이 부드러워서 B! B가 왜 더 맛있으셨어요? 식감도 있고 탱탱하고 이건 좀 녹는 것 같고 입에서 네 이건 좀 약간 딱딱하다고 그럴까요? 달고 좀 이렇게 쫀쫀하고 드디어 공개되는 결과 대중이 픽한 꿀 바나나는 바로 A 바나나인데요 현재 국내산 유기농 바나나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축하해요 오늘은 바로 그 정성을 확인하는 바나나 수확 날인데요 좋은 품질의 바나나 수확을 위해 마지막까지 세심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투입된 인력 바로 바나나 재배 선배인 어머니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손길이 꼭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1번 닦고 나면 2번 이것도 2번 어머니가 이렇게 매번 포장해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포장 담당. 포장 담당이에요, 포장 담당. 능수능란한 어머니의 손길까지 더해져 완성되는 함주의 황금 바나나. 그래서 더욱 귀한 바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나나를 재배를 하고 수확해서 판매하는 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뭐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나나 재배 관련된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나나를 이용해서 만든 가공품 판매라든지 이런 6차 산업까지를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성과 노력 그리고 팜주의 도전이 만든 국내산 바나나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길 헬로 팜주가 응원합니다.